아닙니다. 물은 H2O고 아미노산은 탄소 하나, 중심 탄소 하나에 COH와 수소와 NH2 여기 알켈기로 이루어진 건데 이 알켈기는 이제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걸 알켈기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CO2가 되는 거니까 고분자가 되는 자동차 타이어 쓰는 건 합성 고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그림과 같은 에너지 전화를 주로 이용하는 장치는? 자,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을 한답니다. 자, 그럼 냉장고는? 전기를 우리가 열, 냉장고 뒤에 열 발생을 하게 되니까 프리즘은 빛을 분산. 자, 전기난로는 전기를 열에너지로 바꾸는 것. 자, 태양전지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게 됩니다. 간략하게 그리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 돼서 자 여기에 이렇게 빛을 받게 되면은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데 여기에서 태양전지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자, 그림은 비누가 기름때를 분리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비누나 세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계면 활성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면 활성제. 경계면을 활성화시켜줘야 돼. 경계면을 서로 섞어, 활발하게 섞어줘야 돼. 그 말은 이 경계면이 되는 게 친유성기와 친수성기 두 가지.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데 얘를 섞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유, 기름과 친한애, 그 다음에 친수, 물과 친한 애들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비누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 꼬리 부분이 친유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머리 부분이 친수성기가 되는데 자 그럼 기름때에 있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붙냐면 기름이 친유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붙게 돼서 얘 힘에 의해서 이걸 딱 떨어져 나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마이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보게 되면 비누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다 맞고 친수성기 부분이 친수성기 아유 기름은 유인데 친유인데 왜 친수성기 안 친한데 친수성기 부분은 어떻게 물 쪽을 향해야 돼 기름 쪽을 향한다 틀린 보기가 되고 비누 분자는 친수성기와 친유성기 둘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경계면을 활성화 시켜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기름때가 작게 분리되어 50표면에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촥 물에다 헹구게 되면 그때가 촥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때를 분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기름과 친한 애들은 기름 쪽, 기름태 쪽에 배열이 되고 물과 친한 애들은 친수성기 애들은 물 쪽으로 배열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염색체는 이제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게 염색체인데 자, 남자의 성염색체는 XY다. 남자는 XY, 여자는 XX.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는 46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쌍을 짓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염색체를 표현할 때는 2에는 46. 자, 사람의 염색체를 표현한 겁니다. 그럼 그 중에 남자 같은 경우는 44 플러스 XY 해서 46개가 되고 자, 여성 같은 경우는 44 플러스 XX가 돼서 46개가 돼서 자, 이렇게 암수 공통, 그러니까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를 상염색체 자, 이렇게 한 쌍이 성을 구분짓는 염색체라고 해서 성염색체 그럼 성염색체는 무조건 한 쌍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초파리가 염색체가 8개인데 그러면 얘는 6 플러스 2. 여기에 2가 무조건 성염색체, 한 쌍이 무조건 성염색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생물의 염색체 수는 같다.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모든 사람은 염색체 수가 같다. 단 돌연변이가 없다. 오, 맞습니다. 근데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생물이다. 그거는 또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색체 수가 많다고 해서 더 고등한 생물이다. 딱 잘못 생각을 해보면 염색체가 유전 물질이니까 고등한 생물이니까 전달할 정보가 많을 거야. 그래서 염색체가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자가 염색체가 48개래요. 그럼 감자가 더 고등, 사람보다 더 고등한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자, 고등하다고 해서 염색체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46개이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맞는 보기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무기물에서 무기물, 유기물이 돼요. 그럼 무기물이 뭔지 유기물이 뭔지 얘기를 하자면, 자, 이게 우리가 밀러의 실험 장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만들어지게 됐는지, 생명체 탄생의 기원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럼 먼저 무기물, 유기물부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태웠어, 탄다, 유기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타지 않는다, 무기물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운 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U자가 있을 U자인데 이게 작용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유기물이라고 하고 탄소가 없으면 또 무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CO나 CO2 얘들은 또 타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또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유기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타는 게 유기물, 타지 않는 거, 예를 철, 금속, 모래, 타지 않는 것들은 무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초기에 생명체가 탄생될 때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바꿔서 뭐 유기물 복합체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세포의 기원이 되지 않았을까? 그거에 관한 실험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플라스크 A에 넣어주지 않는 거. 그럼 메테인에서 메테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실험 장치가 원시 대기, 그러니까 옛날 과거, 엄청난 과거의 지구에서 원시 대기의 성분에서 그게 이제 번개, 그러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치면서 그때 만든 에너지원으로 유기물 복합체, 그러니까 생명체의 기원이 탄생되지 않았을까에 관한 실험인데, 메테인에서 탄소를 공급하게 되고, 메테인이 CH4, 암모니아가 NH3니까 여기서 이제 질소 성분들을 공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원시 대기 성분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원시 대기인데, 그럼 아닌 것은 당연히 1번 산소. 이때는 아직까지 산소가 나오기 전, 산소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산소가 나오기 전인 원시대기 성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자, 14번 문제. 체내 생리기능 조절에 필요한 영소. 그럼 에너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지방은 1g당 9kcal의 에너지, 단백질은 1g당 4kcal,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데, 무기염료, 무기염료가 어떤 거? 칼륨, 칼슘 같은 거, 나트륨. 이 무기염료가 우리 몸에 기능을 하지만 소량으로, 그러니까 생리기능 조절.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단단한 뼈같이 단단한 부분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에너지원이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그림은 세포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 설명하는 세포의 소기관 A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세포의 소기관이 있는데 DNA. 유전물질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이 유전물질은 어디에 들어있나요? 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 이중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핵. DNA, 아니 유전물질 DNA가 들어 있다. 핵이 정답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아이고, 다시.
자, 다음 중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광합성.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물을 갖고 C6H12O6라는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자, 낙엽이 부패되었다, 동물이 호흡을 했다, 화석연료 연소를 했다라는 얘기는 모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방법. 자, 그래서 정답 16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즉, CO2H2O를 빛을 이용해서 합성을 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반응은 광합성이다. 그 다음 문제, 17번 문제. 그림은 어떤 사람의 혈압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우리 뭐 보건소나 병원 같은 데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혈압을 측정하는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팔을 놓고 혈압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갑자기 이제 딱 이제 온 버튼을 누르면 콕 압박을 해서 서서히 풀어지면서 이렇게 혈압을 측정하게 되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이렇게 팔을 감은 다음에 빡빡빡빡 이렇게 이제 펌프 같은 걸 눌러서 팔을 압박한 다음에 청진기로 이렇게 우리가 혈음을 듣게 되는데, 자,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첫 소리 나게 되고 마지막 소리를 낳게 되는데, 최고 혈압 여기 130이 아니고 120이 최고 혈압이 되고, 최저 혈압은 80이 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첫 소리가 들릴 때, 첫 소리가 들렸을 때의 압력. 자, 첫 소리가 들렸다라는 얘기는 이걸 압박시켜서 서서히 풀었을 때, 그럼 그때 이제 피가 딱 흘러가는 소리, 그때가 들었을 때가 최고 혈압이, 자, 첫 소리가 들었을 때가 최고 혈압이 됩니다. 최고 혈압.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그리고 마지막 소리가 됐을 때 최저 혈압이 되는 거.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18번. 다음 중 인체를 X선 단청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기구.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 엑스레이. 엑스레이인데? 근데 다 보기를 보니까 엑스레이가 없. 그러면 그게 쓰는 게 뭐냐면 CT. 자, 엑스레이하고 CT. 우리 엑스레이, 엑스선 촬영할 때는 그냥 가만히 서 계세요 하고 한 장만 찍게 되는데, CT라는 사진은 여러 부분에서 찍어서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입체, 엑스선을 입체적으로 찍은 게 우리가 C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별의 진화 단계는? 그럼 별의 진화를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별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별. 자, 원시별. 그다음에 태양과 같은 상태인 주계열성. 자, 그다음에 주계열성. 이건 이제 우리가 안정한 상태인데 그거보다 이제 벗어난 것을 우리가 거성. 그다음에 이제 핵융합이 이제 별에서 핵융합이 끝나서 이제 끝나는 상태. 자, 그 다음 상태를 우리가 뭐 백색외성. 자, 아, 잠시만요. 여기 전에 이거. 자, 이거를 이렇게 나눌게요. 여기에 거성에서 뭐 행성상 성운. 자, 행성상 성운. 그 다음에 백색외성. 백색 외성. 그 다음에 여기는 초신성.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중성자별, 중성자별 블랙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눴는데 이게 뭘 나눴냐? 원시별. 그러니까 별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별이라고 얘기하는 건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별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주기열성.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한 상태. 핵융합.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이때 안정한 상태를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같이. 그럼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름이 다른데 뭐 적색거성, 초거성 이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태양은 질량이 굉장히 작은 별에 속합니다. 사실 우리가 태양계라고 얘기한다면 태양이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 태양계 전체 질량이 99.8%를 차지하고 있는데, 별 중에는 태양이 질량이 작은 별.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엄청나게 큰 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질량이
작은 별, 이쪽에서는 질량이 큰 별들이 진행하는 단계인데, 태양과 같이 질량이 작은 별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가 원자번호